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해 있는 총 2개동 36세대의 단지형 신축 현장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주차 공간은 자주식 100% 주차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광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넉넉해서 문콕 걱정이 없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 세대만 남았거든요. 오늘 보실 집은 방 3개에다가 이제 화장실 2개 이 현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모든 방들이 3m가 넘고요. 거실 사이즈가 4m가 넘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훌륭한데 가격대까지 너무 좋아요. 가격이 2억 중반도 안 되는 가격. 거기다가 담보대출이 상당히 잘 나온대요. 무입주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사비, 취득세까지 전부 담보대출로 이용 가능합니다.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나와 있고요. 자, 아주 가성비가 높은 현장 소개시켜 드릴게요. 전실 보시면요, 이렇게 신발장 총 6칸 허리선만 들어가 있고요. 띄움 시공에다가 바닥에 포인트 타일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요. 중문 열고 들어가 볼게요. 안쪽 들어오면은 바로 타일로 해갖고 거실과 주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맞은편에 보이는 이쪽이 2번 방인데 사이즈가 큽니다. 2번 방이에요. 오, 길이가 어마무시한데요? 사이즈가 지금 제가 쟀는데, 네. 우선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75. 네. 자, 여기서 여 끝까지가 3m 75. 3m 75. 예. 두 분이 사셔도 돼요. 솔직히 침대 이렇게 나란히 두 개 붙이셔도 좋을 것 같고, 퀸 사이즈 충분히 두실 수 있고요. 옷장 이렇게 두셔도 공간이 남아 두실 거예요. 이 옆에 보시면은, 여기 다용도실인데, 다용도실도 똑같아요. 이 길이가 3m 70 나오겠죠? 네, 똑같아요. 상당히 깁니다. 그래갖고 이 안쪽에다가 워시타워 둔다고 해도 공간이 이만큼 정도 남기 때문에 분리수거대 같은 거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잔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도 이렇게 크게 크게 빼놨고 환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2번 방만 이렇게 큰 게 아니라 모든 방들이 사이즈가 상당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주방은 D자 형태로 나왔고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상부장은 우드톤으로 마감 들어가 있고요. 아래는 화이트톤 마감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배관이 따로 있진 않습니다. 인덕션으로 써야 돼요. 후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냉장고 그러네요. 자리가 한 자리인데 아까 다용도실 보셨죠? 네. 길잖아요. 맞은편에다가 냉장고 그쪽에다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옆으로 해고 키 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한 두 분 정도는 불편함 없이 왔다 갔다 동선 겹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편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 사이즈를 제가 미리 쟀거든요. 네. 미리 쟀는데 4m 25예요. 4m 25? 예. 오. 여기가 이거보다 비싼 타입도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 커요. 아, 진짜요? 예. 여기서 제일 큰 타입보다 얘가 더 커요. 거실이. 이쪽이 아트홀인데 아트홀이 보시면은 포인트로 타일로 마감이 들어갔고요. 이 바닥 타일하고 동일한 느낌으로 살려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편 쪽으로는 템바보드 마감 해놔가지고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보셔도. 이 쇼파홀 쪽 보면 쇼파홀 쪽 길이가 길어요. 아트홀보다 좀 더 길거든요. 거기에 조명 있는 데다가 딱 그 뭐야 오브제 에어컨 네. 이런 거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자리예요. 딱 그 자리. 벽등을 이렇게 좀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갖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를 좀 신경을 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벽등 느낌 있네. 네. 자, 그리고 이쪽 편으로 오시면요. 바로 여기가 이제 3번 방, 여기가 안방, 여기가 메인 욕실인데 욕실부터 볼게요. 욕실 이렇게 보시면은 욕실이 뭐 길게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좁지 않습니다. 폭이 조금 더 나오는 편으로 나왔고요. 안쪽에 해바라기랑 이렇게 샤워기, 세면대 변기랑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테라조 문양의 타일과 웨인스코팅 문이 들어가 있는 타일 이렇게 투톤으로 써가지고 좀 더 이런데도 밋밋하지 않고 좀 포인트를 살리면서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작은 3번 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3번 방이에요. 3번 방인데 네. 왜 이렇게 커? 3번 방도 크죠. 좀 이따가 가격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좋습니다. 1억대인가요? 가격이 어떻게 좋은데 어떻게 1억대예요? 쌍팔년대에 오셨어요? 사이즈가 우선 3m.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3m 35. 사이즈 좋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방들이 사이즈가 다 좋아요. 이게 제일 작은 방이에요. 기본적으로 방들이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방 갖다 싸울 일 없고
이 방들이 보시면 이쪽 면이 뭐가 없잖아요. 밋밋하잖아요. 이쪽으로 네. 붙박이장 두셔도 돼. 아, 이 3번 그렇게, 방인데도 네. 붙박이장이 들어갑니다. 붙박이 깔고 네. 여기다가 침대 두고 네. 안방 사이즈 또한 크게 나왔어요. 작은 방들이 크니까 네. 이 안방은 그냥 평범해 보이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네. 사이즈는 우선 여기에 3m 65 네. 그리고 이쪽 면이 3m 35 퀸 사이즈 충분히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이 많이 남잖아요. 지금 보면은 디스플레이를 이런 걸 했다는 것 자체가 그쵸. 공간이 남으니까 휑하니까 채우는 건데 지금 이쪽 벽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차리잖아요. 네. 11자 정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지금 이 안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안쪽에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화장대를 이렇게 해놨어요. 아. 네, 화장대를 해놨는데 화장대도 작은 화장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길다란 와이드 형태로 화장대를 해놔서 충분히 수납 공간이 많아요. 이 안쪽에 여기가 참 좋은 게 안방하고 메인 욕실 둘 다 크게 뺐다는 거. 사이즈가 비슷한데요? 거의 똑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안방 욕실이 좋으면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색깔이 뭔가 묵직하니 네.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에 메인은 파티션이 없는데 안방은 파티션이 있거든요. 여기가 좀 길어요. 네, 예, 길어요. 아, 맞네. 진짜. 예, 타일 같은 경우도 묵직한 타일로 하고 고급스럽게 마감을 잘 했고요. 그리고 세면대나 변기나 배치한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도 괜찮고요. 수납장 같은 거 잘 해놨고 거울도 터치식 거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 봤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우선은 방 사이즈가 상당히 좋았죠. 너무 좋았습니다. 예, 방이 진짜 크게 되게 잘 나왔고요. 주변에는 이제 초중고가 도보권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깝게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철역은 검단 사거리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버스로 한 세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 정도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그 이마트랑 롯데마트 다 차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가 있고요. 가깝게 대형병원, 극장도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이 검단 신도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인프라는 더 확충이 더 들어간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장점하고 단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단점부터 말씀드리면요,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이 바로 앞에 붙어있지 않은데 그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가 채광이 안 들어오진 않아요. 여기가 남동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오후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해가 들어옵니다.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채광 들어오시는 거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 말씀드릴게요. 방들이 그냥 3m가 기본적으로 다 넘어요. 장점은 네. 분양가가 제일 그렇죠. 좋죠. 네. 네. 분양가 좋고요. 입주금도 상당히 좋거든요. 분양가가 2억 중반도 안 돼요. 중반도 안 돼요? 네. 2억 4,500이에요. 가격 대비 그러면은 사이즈가 사이즈가 훌륭하죠. 거죠. 두 번째, 전액 담보 대출에다가요. 네. 필요 이사 경비나 이런 것까지 추가 대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담보로. 그러면은 가전이라든지 가구 네. 같은 거 사는 비용도 담보 대출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담보 대출로 다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 네. 그거를 다 상세시켜 주세요. 다 보완됩니다. 그냥. 그렇죠.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쪽에 있는 매물 번호 보시고 문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너구리가 친절히 더 상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현장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